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중국과의 경쟁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북한 문제만큼은 미중 양국 간 경쟁이 아닌 최대 대북 경제 압박을 위한 공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괄적 방안이 담긴 전략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의 제임스 리시 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동아태수 위원장을 비롯해 민 롬디 의원과 토드 영 의원 등 4명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은 물론 공조 전략까지 제시하면서 전 영역에 걸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은 패키지 법안입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국제 질서를 재구성해 독재 정권에 이득을 주고 미국과 민주주의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공조해야 하는 영역에는 북한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선의와 투명성을 보일 경우 군축과 북한, 환경 문제와 같은 영역에선 가능한 한 대립보다는 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에 착수할 때까지 북한 정부의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며 이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과 집행을 독려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받는 관행 중단을 독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선박 간 불법 환적 등 대북 수송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법안이 발의된 직후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I wouldn't say that they're completely faithful in fulfilling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태세 강화, 특히 한국과 관련해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을 유지하고 동맹 방위와 억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만큼 신속한 의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서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이 핵무기 사용 조율기관을 설립해 동맹국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직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국제안보연구국장인 브래드 로버츠 박사는 23일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계획 그룹과 유사한 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츠 박사는 북한과 중국의 도발로 극단적 상황에 놓일 경우 동맹국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US allies in East Asia would want to know where that table is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making a decision about the employment of nuclear weapons in their defense. In an extreme circumstance when the vital interests of Japan or South Korea are at risk. 나토의 핵 계획 그룹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회원의 모든 국방 장관들이 참여하는 조율 기구로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 결정과 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966년 설립됐습니다. 이 그룹은 특히 유사시 미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5개 나라의 전술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협의를 관장하기도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핵미사일 방어 정책을 담당했던 로버츠 국장은 나토 핵계획 그룹은 미국 대통령의 독단적인 핵무기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동북아에서는 이 같은 역내 동맹국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기구가 없다며 유사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버츠 국장은 이어 최근 일본 정부가 지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유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계획을 중단하고 장거리 원점 타격 등 공격 역량 확보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대규모 확전이 아니라 도발과 협박을 확대하는 방법의 승리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격으로 그들은 더 손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strategies I've described of North Korea and China are not about fighting large-scale conventional or nuclear war. If they choose to fight a large-scale conventional or nuclear war against us, they will lose. 로버츠 국장은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의 본질은 이런 위협들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있다며 일본은 방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위터에 자신은 동맹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에게 연체된 군사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들은 적어도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 등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인 리즈 체니 의원을 거론하며 리즈 체니는 내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터무니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끝없는 전쟁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빼내는 것 때문에 언짢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나 미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 철수 계획에 반대하면서 지난달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 감축을 제안하는 법안 상정을 주도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최종현 학술원이 23일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코로나 이후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한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북한 비핵화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수단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이고 특히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경우 양측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방식 합의가 현실적이라면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대비한 제재 완화와 미북 관계 개선 등에 대해 한미 간 소통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김성한 전 한국 외교부 차관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대북 경제적 지원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은 선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억제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6월 중국과의 무역의 규모가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예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3일 공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9,680만 달러로 전달보다 약 5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북중 무역 총액 2억 2,663만 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2020년 상반기 무역 총액은 4억 1,068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지난해 12억 5천만 달러와 2016년 상반기 25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로 상반기 무역액으로만 보면 약 20년 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행사를 예년과 같이 판문점 내 자유의 집에서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3일 당초 유엔사에 자유의 집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던 입장을 바꿔 다시 승인했다고 밝히고 이는 유엔사의 재요청에 따른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완화 조치와 우천 등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통일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과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이유로 줄곧 행사가 개최됐던 판문점 자유의 집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유엔사는 자유의 집 앞 도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는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통일부로부터 정전협정 기념식을 위해 자유의 집 사용 승인을 받아왔는데 통일부가 앞서 불허 결정을 내리자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 일각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일부 한국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